7월 21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에서는 지난 7월 15일 전북 요트협회와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도 부안군이 주관하는 제7회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개막식이 격포항 요트계류장 특설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가 앞으로 해양레포츠에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역할을 우리 그 요트협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행사에 적극적으로 좀 지원도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축복의 땅 부안에서 제7회 새만금컵 요트 대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 터키, 네덜란드, 벨기에 등 13개국 29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요트로 물살을 가르며 꽃이 활짝 핀 것처럼 이색적인 광경을 선사했으며 전문 선수와 동호인 선수, 소형 요트 부문으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해양 스포츠를 사랑하시는 요트 가족 여러분들, 제7회 새만금 국제 요트대회 참가하신 선수단 여러분께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코로나19라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음지에 계셨는데 이제 양지에 나오셔서 요트 대회 참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7회 새만금컵 국제 요트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안군은 궁항에 마리나 항만을 건설 중에 있고요. 그 마리나 항만이 건설되면 우리 부안은 서해안 최고의 요트 본구장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해양 레저 스포츠를 부안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개막식에는 성악가 바리톤 김동규와 제주 여신 고아라의 축하 콘서트가 화려하게 펼쳐졌고, 관람정 운영과 모터보트 체험, 해상 출정식, 요트인의 밤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 모두가 초여름 밤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새만금 국제요트대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대회로 자리 잡았으며, 부안 격포항은 해양 스포츠와 해양 레저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대회를 통해 세계 요트인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부안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라남도가 염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고 염전 사업장 민관 합동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천일염 생산이 일시 멈추는 장마철에 염전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 인권교육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염전 근로자 처우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 전남도는 염전 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해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안군은 지난해 발생한 염전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부터 관내 염전을 대상으로 현장 정기 점검에 나서 고용 염전 74개소와 근로자 110명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 이번 합동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남도는 인권침해는 주변의 관심과 보호가 잠시만 소홀해도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염전 근로자 인권 침해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이번 전수조사로 건전한 노동 환경이 개선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